이건 너무 심하다. 너무 심한 냄새가 난다 싶어가지고. 여기는 또 듄스 스토어인데요. 여기 가방 이쁘죠? 괜찮죠? 이런 거 보면 또 사고 싶어지잖아. 근데 참아야 할까? 3.99유로인데. 댄의 집에 이 집게가 없길래 선물로 주려고 샀습니다. 그리고 통후추랑. 저는 옷을 사려고 합니다. 짜잔. 근데 저 옷을 사고 싶었는데 진짜 냄새가 심해가지고. 제가 여기에서 좀 쇼핑을 했어요. 진짜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거든요.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을 좀 찾기도 힘들어요. 제가 좋아하는 색깔에 딱 제가 좋아하는 기장의 디자인에 너무 괜찮았는데 어디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. 이건 너무 심하다. 너무 심한 냄새가 난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맡아봤어요. 맡아봤는데 진짜 코를 찌를 정도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내 코가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막 다른 데도 맡아봤어요. 근데 또 다른 데는 괜찮더라고요. 근데 옷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. 너무 이쁘고. 근데 사이즈가 딱 이거 하나라고 했거든요. 가지고 이제 나와서 나 이거 정말 마음에 들긴 하는데 하나만 확인해 볼게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이즈를 가서 냄새를 맡아봤어요. 혹시나 이 옷감은 다 이런 냄새가 나나 싶어서. 그래서 이제 맡아봤더니 괜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죠. 이거 좀 냄새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smelly 라고 얘기했더니 맡아보니 disgusting 이렇게 맡아보더니 it's disgusting 이러는 거예요. disgusting이 그러니까 약간 역겹다 이런 뜻이거든요. 근데 막 진짜 역겨워 이런 것보다 좀 더 약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제 그게 원래 렉에 걸려있던 게 아니라 그 계산대에 걸려져 있었거든요. 아마 이제 누가 샀다가 환불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심하더라고요. 이게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환불을 했을 때 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서 뭐 돈을 돌려준다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. 뭐 이렇게 외관상의 형태만 보지. 이런 부분이 외국에서 이렇게 의류 사업을 할 때 약간 고충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. 누군가가 이제 구매를 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했을 때 이렇게 맡아보고 냄새를 맡아보고서 돈을 돌려주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. 손님 있는데 이렇게 맡아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. 네, 이런 부분이 좀 고충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네, 그럼 또 봐요.